시장 경쟁가 어땠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. 아 죽겠습니다. 아 보시다시피 지금 장사에도 진짜로 눈물이 나요. 울고 싶어. 내가 13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때 눈물이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세가 300이에요. 300인데 진짜로 장사 지금 12시간 넘게 해도 인건비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. 그렇게 힘든데 지금 주방에 한 사람 쓰고 홀에 한 사람 쓰고 알바를 썼는데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자르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어떻게 장사를 하고 여 근처에 상가가 저녁이면 우리 가게만 불 켜졌어요. 다른 데 다 꺼져 있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으라고 정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진짜로 우리 사성공님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서민들 너무너무 힘들고 정치하는 사람들 꼭 서민들 잘 살게 좀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아이엠프 이전에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. 지금 정치하는 사람 뭐하는 겁니까? 세상에 사람 살게 해줘야지. 빚맞추게 해놓고 이게 뭐하나 짓이냐고요.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. 월세라도 나와야 되는데 월세도 나오지도 않고 인건비로 고생하고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빚으로 어떻게 살으라고.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정부가 제대로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도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. 국민의원 목소리 말씀하신 걸 듣지 않습니까?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